그러니까 놀이로 풀어보는 아이의 심리 세계. 예, 이거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똥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리고 네. 정말 똥이 뭐 이렇게 그 일명제 무슨 침? 뭐 이런 것도 많이 놓죠. 방구도 좋아하고. 네, 방귀 좋아하고. 그리고 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동화책 있거든요. 네, 책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좀 그래요. 근데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똥이 이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창의성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몸에서 스스로 생산해내는 게 바로 똥이죠. 변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첫 생산물. 그래서 이게 좀 창의적인, 창조성의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화하고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갈등의 씨앗이에요. 사실은 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잘 보살피다가 언제부터 엄마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해요. 대소변 훈련부터 엄마하고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하기 맞아요.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해라 말하라 뭐 맞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점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엄마가 대소변 훈련을 일치시키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양육 태도가 강압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후에 나중에 아이들이 일명 반항성 장애, 떼쟁이 이런 걸로 좀 크게 될 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엄마랑 이 똥이라는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씨름거리인데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하여튼 모든 아이들은 이 대소변 훈련부터 엄마랑 씨름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죠. 엄마는 하지 말아라. 네.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 이 갈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그 상징으로 되어지는 게 바로 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게 좀 서서히 좀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 그다음에 자기 화 푸는 거, 이런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이 똥이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화를 네. 풀 수 있는 과정인데 네, 네, 네.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하지 마, 네, 네, 네. 더러워, 나한테서 네, 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네, 그냥 네. 이거 꾹꾹 세서 나중에 얼마나 큰 게 터질지도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말에 똥꼬집이라는 얘기 있죠. 똥꼬집. 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소변 시기나 이럴 때 너무 엄격하게 하시거나 양육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면 고집인데 똥 참는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네. 고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한바탕 깔깔깔깔 웃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